근데 여보, 나 생활비 좀 올려주면 안 될까? 생활비는 갑자기 왜? 아니, 여긴 아파트 관리비도 비싸고, 물가도 지난번 거기보다 훨씬 비싸더라고. 그러게 누가 그 동네에서 바람피래? 나도 회사가 멀어져서 기름값이 배로 들어. 거기다가 갑자기 이사 오는 바람에 집은 얼마나 손해보고 넘겼는지 알아? 당신 하나 때문에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. 미안해. 당신이 제주 거 써봐. 지금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데 많아서 여유 없어. 알았어. 내가 좀더 아껴 쓸게. 그리고 여보, 우리도 이제 화해하고 옛날처럼 지내보면 안 될까? 응? 아, 손 치워. 꼬치꼬치로 따갑단 말이야. 이정 씨, 그 일 이후로 허구한 날 개패드 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나 같은 여자는 동네 창피한 거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사도 안 가고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. 저 이혼했어요. 네? 이혼이요? 네.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쫓겨났어요. 영석이도 자기가 키운다고 하고. 그러고 지난달에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여기서 다시 만날 줄 몰랐네요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? 식당에서 일해요.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안 입고 안 쓰면 그냥 돈은 금세 모으겠더라고요. 미안해요, 미정 씨. 나 때문에. 이리 주세요. 아이, 다 아는 수가 있죠. 어디에요? 같이 가요. 그러지 말고 주세요. 제가 들을게요. 아이, 무거우니까 제가 들을게요. 일 끝나고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게 버릇이 돼서요. 근데 늦게 들어가면 성욱 엄마 뭐라 안 해요? 어차피 오늘도 야근이라 집에 안 들어와요. 이 집 음식 틀렸네. 사실 경배 씨가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. 제가요? 경배 씨 요리 잘하잖아요. 분식점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. 식당처럼 큰 돈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도 있고. 바빠? 과일 좀 먹고 해. 거기 나. 잠깐. 얘기 좀 할 수 있을까? 뭔데? 저기 나 분식점 하나 해보면 어떨까? 분식점? 당신도 알다시피 나 요리 잘하잖아. 이대로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단 뭐라도 하나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. 미천도 크게 안 필요하대. 식당도 아니고 분식점? 됐어. 당신도 나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. 그럼 나보고 다른 사람들이 남편 뭐예요 이러면 우동하고 라면 팔아요 이러란 말이야?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. 이렇게 안 살면 당신 할 수 있는 게 뭔데? 분식점 한다고 그랬잖아. 사내 대장부가 꿈 한번 참 대단하시네. 지금 나 비웃었어? 그럼 웃음이 안 나와? 몇 년 놀다가 기껏 해보겠다는 게 분식점이라는데
나 일해야 돼. 나가. 이런 말씀 죄송한데요.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뭔데요? 제가 이러고 사는 게 친정에서 안쓰러웠나 봐요. 엄마가 돈을 보내주셨거든요. 그래서 작은 분식점 하나 내려고요. 정말요? 그거 잘 됐네요. 근데 저 혼자 알아보고 가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요. 경배씨 요리도 잘하니까 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안 되긴요. 당연히 도와드려야죠. 맛있게 드세요. 여기 라면 안 줘요? 예. 네. 시켜만 드세요. 마트 한 분이 한 번 주세요. 어디 갔다 와? 아니, 당신 웬일이야? 이렇게 일찍 들어오고. 나도 간만에 엄마 노릇 좀 해보려고. 카레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지? 아니, 그냥 나도 내가 할게. 아니야,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. 저녁 안 먹었지? 얼른 씻어. 응. 당신 요즘 뭐 해? 아니, 왜? 아, 요즘 귀찮게도 안 하고 피곤해 보여서. 아,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지 뭐. 아, 자자. 영석이 엄만 요즘 뭐 하고 산대? 아,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혹시 그 여자 다시 만나는 건 아니지? 안 만나. 진짜? 아, 이 사람이 정말. 나 잘 테니까 깨우지 마. 어서 오세요. 여보. 김밥 나왔어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어떻게? 나몰래 다시 만나고 있었어? 진정해. 가게 하는데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. 그걸 나보고 믿으란 말이야? 니들이 한 짓이 있는데? 지금까지 두 집 살림하느라고 그렇게 피곤했었구나.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지 마.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. 아니면 왜 거기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건데? 지나간 사람 다 물어봐봐. 내가 의심하는 게 틀린 건지.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주니까 그 돈으로 바람을 펴? 그놈이 돈 벌어온다는 유세 좀 그만해. 당신 뒷바라지에 소고기 치닭거리까지 나도 할 만큼 했어.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실수했지만 이번엔 할래 맹세코 정말이지 깨끗해. 우리. 우리? 우리 좋아하시네. 내가 니들 가만둘 줄 알아? 내일 그 분식집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. 그러기만 해봐. 내가 가만있지 않을 테니까. 그리고 미정 씨 불쌍한 사람이야. 나 때문에 이혼당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또 애쓰는 착한 여자라고. 지금 내 앞에서 그 여자 편드는 거야? 당신 아주 미쳤구나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말끝마다 남편...